예? 아니 저 애들 결혼하고 소사장 집으로 들인다고요? 예, 고심고심했지만 그 수밖에 없네요. 어제 며느리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정근이 아침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겠어요. 예, 그리고 며느리도 일 바쁜데 그렇게 살림이 서툴러서 얼마나 힘들겠나 싶고요. 뭐 한 1년 싹 배워서 나가면 저도 좋고 내 마음도 편하고요. 아직 그래도 신혼 때는 주위들끼리. 아유, 어서 오세요. 네. 아유, 여보. 아니 신혼집 보러 가자면서 왜 자꾸 집으로 오라고 하세요? 바로 가면 될 걸. 얼른 가봅시다. 어떤 걸 얻으셨나? 아 예. 일단 보시죠. 아니 왜 집으로 들어가세요? 아 예, 저 일단 저 들어와 보십시오. 뭐래? 왜 그래? 이리 오시죠. 여기 어떠십니까? 뭐가요? 여기가 우리 정근이 방인데 결혼시키고 한 1년만 여기서 살게 할까 합니다. 뭐라고요? 서사장님, 지금 하신 말 진심이세요? 진심이죠. 저도 고심고심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나 이거는 못 시켜요. 없던 일로 합시다. 에? 아, 저, 아,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요. 사용! 사부인! 여보! 사부인! 사부인! 왜? 사무실에서 얘기해도 되는데 이제 우리 사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아, 그렇긴 한데 잠깐만 앉아봐. 혹시 결혼하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해? 괜찮을 것 같은데? 나 아파트 말고 다른 집에서 살아본 적 없거든. 진짜? 내 방 봤지? 내 방에서 신혼생활 하는 거 불편하지 않겠어? 좋은데? 정근 씨 맨날 그 방에서 나한테 전화했을 거 아니야. 아, 그랬지. 난 어디라도 정근 씨랑 같이 있기만 한다면 다 좋아. 아무데나 상관없어.